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주말이 아니거든요. 주말이 아니고 오늘이 목요일날입니다. 왜 내가 목요일날 녹화를 하냐면은 이번 주말에는 내가 녹화를 못합니다.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날 녹화를 하는 겁니다. 전번에도 내가 남사고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남사고에 관해서 얘기를 할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독교 사상은 기독교 사상에서는 예언가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은 신이 만든 피조물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사상을 볼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예언가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건 왜냐? 그거는 기독교 사상으로 볼때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예언가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이지 인간은 예언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은 그렇다는 걸 무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전번에 이 남사고 얘기를 할 때도 뭐라고 했나요? 격암 유록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격암 유록이라는 게 많이 떠돌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남사고 선생이 직접 남사고라는 그 예언가가 직접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그 창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격암 유록이라는 걸 말이죠. 너무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주 귀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후대 사람들이 창작한 거고 이 창작한 것도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짜깁기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감론. 그다음에 뭐 이지암의 토종 비결. 뭐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이 짜짓기 해서 갖다가 창작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그 격암 유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남사고 예언가가 직접 집필한 것이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창작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서란 얘기죠. 가짜. 유서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이 예언가라고 했지만 예언가 남사고라고 여러분들한테 시키긴 했지만 나도 이 예언가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사람은 예언을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이 기독교 사상이야말로 난 훌륭한 사상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절대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게 사람인데, 먼 훗날을, 먼 미래를 예언을 한다? 진짜 먼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해서 맞추는 사람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신인 것이죠.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그래서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것은 이 예언서를 보면 말이죠. 아주 직접적인 문장으로 쓰여진 게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예언가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스트라다머스, 뭐, 존 케이지, 뭐, 바가반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이 남사고 말고도 또 있잖아요. 타노스님. 그 다음에 뭐 토종비결의 이지암. 이런 사람들이 쓴 그거를 보면 직접적인 이 문체로 된게 없어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된 그런, 직접적인 문체로 된걸 썼다가 만약에 틀리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이렇게 들춰보면 상당히 본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아주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 본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상당히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문체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맞으면 좋고 틀려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더욱 좋고 틀리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적인 문체로 쓰질 않고 그렇게 비유적이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은유적이고 확. 그래서 그 예언서들이 보면 다 그래요. 이렇게 직접적이고 아주 이렇게 이런 문체가 아닙니다. 본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문체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맞으면 좋고 틀려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이 서론 쪽으로 좀 얘기를가 길어지는데 이 격암유록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예언서라는 게 있는데 이 정감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정감록을 누가 썼느냐? 이 정감록에 대한 그거는 모릅니다. 구체적인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정감록이라는 책이 조선시대부터 떠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이 조정에서 정감록이라는 책을 상당히 불손하게 봤다는 겁니다. 불온서적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감록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요즘에는 뭐 자유로운 여러 가지 사상이 혼재되는 그런 자유민주 국가에서 살으니까 뭐 누가 정감록을 읽어본다고 해서 그걸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 정감록이 누가 정감록을 썼느냐 이거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정감록도 보면 뭐 조선시대에 떠도는 풍문 뭐 누가 어떻다 카더라 뭐 카더라 통신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좀 조선시대에도 뭐 묘자리 뭐 어디 가서 좀 아는 소리 꽤나 한다 이런 묘자리 그 다음에 점 이런 걸 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도 이렇게 어깨 넘어서 흘려들어서 정감록에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 이제 정감록이란 거는 왜 조선시대에 조선왕조가 불운시했냐면은 조선왕조가 성이 뭡니까? 전주시잖아요. 정감록이란 책은 뭐냐면은 이게 정감록이란 책도 하나의 예언서인데 내가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예언서의 특징이란 게 뭡니까? 아주 그 본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아주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맞으면 좋고 틀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문체로 썼기 때문에 본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맞으면 좋고 틀려도 그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왕조가 왜 정감록을 이렇게 불운시했냐면은 조선 왕조가 전주시잖아요. 근데 이 정감록에는 뭐냐면은 정도령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정도령이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정도령이 나타나 가지고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고 국민들을 행복으로 이끈다 이런 결국은 이런 얘기거든. 도대체 뭐 정감록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정감록을 누가 썼냐? 정도전이가 썼느냐? 조선을 개국하는데 참 이성계의 최고의 참모 역할을 했던 정도전이가 썼느냐? 아니면 뭐 정여리비가 썼느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이가 정감록을 썼다는 그런 증거도 없고 정여리비가 썼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서당에서 한문교나 배웠다는 사람은 격암유록, 그 다음에 또 정감록 이런 데 심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시골에 가면 그 시골 농부 중에 그 지금은 뭐 시골에도 서당이 별로 없지만 예전엔 시골에 가면 그 서당 교육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그 신식 교육을 가르치려면은 뭐 시골에는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 내다가 유학을 시켜야 되는데 먼 도시에다가 내다가 자식들을 유학을 시키려면 말이죠. 두 집 살림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응?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뭐 응? 세빵이라든지 그걸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취하면서 학교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도 이 농민들의 수입이 충분치 않은데 자식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도시에다가 뭐 세빵이라도 얻어놓고 두 집 살림을 한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식교육은 못 가르치고 이제 가까이서 이제 마을 어르신이 하는 한문을 많이 배운 어르신이 하는 서당 그런 걸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농촌에 이 서당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문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비결, 뭐 정감력 이런 데다 심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위대한 가짜 예언서는 이미 오래전에 절판되었고, 내가 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얘기를 빠뜨렸습니다. 요번 주말에는 내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내가 녹화하는 이 영상은 예전과는 좀 다르게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 올렸던 영상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화하는 영상은 예전에 내가 올렸던 영상과는 다른 스타일로 편집을 해서 올립니다. 위대한 가짜 예언서는 이미 오래전에 절판되어 구하기 어렵다. 저자 김하원은 2004년에는 인원출판사, 2008년에는 민중출판사를 통해서 격암유록은 가짜, 정감록은 엉터리 송화 비결은 이라는 증보판 서적을 출판하였으나 이것도 지금은 절판되어 도서관이나 중고 책방에서나 볼 수 있다. 참고로 송화 비결은 계속 개정판이 나오는 해귀한 예언서다. 즉 누군가가 만들어낸 유서, 그것도 역사가 불과 수십 년도 안 되는 명백한 현대의 물건이다. 이 격암유록 말고도 이 송화 비결이 또 이렇게 많이 이 송화 비결이라는 책이 나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송화 비결도 누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현대에 이렇게 송화 비결이라는 연서도 많이 나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송화 비결이라는 책인데 송화 노인이 뭐 지필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21세기 한국에서 떠돌고 있는 넉자 요결 형식의 예언서. 조선시대 말기 19세기 송화 노인 송하웅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쓴 사람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썼다는 사람이 확실하긴 하네요. 이건 2003년에 출판되어 1997년 애완이귀, 2002년 피파 월드컵 한국 일본 노무현 대통령 당선 등을 마쳤다고 했다. 이 책은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역학자 김성욱의 집에 필사본 형태로 전해져 왔다고 한다. 송화비결, 란세의 국은 대예측도 김 씨가 보관 중인 세계 필사본 중 하나를 김 씨와 함께 통일연구원 황병덕 박사가 해석한 것이라고 한다. 나왔을 당시에는 주간조선에서 기사로 다뤄줄 정도로 일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 출판 이전까지는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던 예언이 책이 나온 다음에 2004년부터 틀리지 않은 걸 찾아야 할 정도로 적중률이 급감하고 잊혀졌다.
한때는 이 송화비결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 인기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송화비결이라는 책도 많이 이제 잊혀지고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왜냐면 이 비결이라는 책이 예전에는 정말 이 국민들이 이뭐 비결서다 뭐 이러면 거기에 무작정적으로 신뢰를 했는데 이 국민들이 신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과학적인 사고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비결은 이제는 우습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결 자체도 아까도 계속된 얘기입니다만은 비결이라는 문장을 읽어봐도 구체적인 뜻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아주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점점 인기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결이라면 에이 그뭐 헛소리 하는 거 이런 거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뭐 남사고 그다음에 뭐 뭐야 아까 무슨 스님이라 무슨 스님이라고 내가 했는데 언뜻 안 떠오르네. 스님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그 토종 비결의 이지함 그다음에 뭐 정감론 그 외에도 여러분들 그 전북 마이산에 가보면 그 마이산에 그 절이 있습니다. 그탑돌 탑사가 있거든요. 그 절에 돌로 쌓은 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돌로 다 탑을 쌓는데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이렇게 몰아쳐도 돌탑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갑성이라는 그 노인이 그 돌탑을 쌓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갑성이라는 사람이 돌탑을 쌓고 또 예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마이산 그 돌탑사를 돌을 쌓은 이갑성이라는 사람이 또 예언을 했다 그래요. 그에도 뭐 사명대사도 예언을 했다고 하고 뭐 하여튼 그러죠. 그뭐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그 이거를 말이죠. 이렇게 문장을 윗부분에다가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밑에 부분에 내 모습을 내가 이 종전과는 다른 모습, 다른 방식으로 편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밑 정중앙에 내 모습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주로 이제 리딩하는 텍스트는 윗부분으로 유지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여튼 뭐 나무 읽기는 끝났습니다. 나무 읽기는 끝나고, 위키백과를 한번 볼까요? 어릴 때 독서를 좋아하였고 확고한 뜻을 세워 학문이나 재물을 쉽게 또는 구차하게 얻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절제된 자세를 견지하였으며 평생 동안 소학을 책상 위에 두고 보면서 몸소 실천했다. 명종 19년에 효렴으로 조정에 천거되어 사직서 참봉에 죄수됨 말년에 관상감 교수를 역임하였다. 명종 말기에 이미 1575년의 동서분당을 예언하였고 임진년에 백마를 탄 사람이 남쪽으로부터 나라를 침범하리라 하였는데 외장 가토 기요마사가 백마를 타고 쳐들어왔다. 죽은 뒤 1709년 숙종 35년에 울진의 향사에 배향되었으며 후세 사람들이 해동강절이라 불렀다. 그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마친 것도 있네요. 뭐 백마 남쪽에 백마를 타고 오는 사람이 조선을 침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외장 가토 기요마사라는 사람이 백마를 타고 진짜 조선을 침범했다. 뭐 이래서 맞췄다 이런 얘기죠. 특히 임진왜란이 발생, 동인과 서인의 분당 싸움, 선조의 즉위 등을 예언하여 맞았다고 사후에 더 명성을 얻었다. 여러 설화집에
남서구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는데 대체로 도술이나 신통력에 대한 것들이다. 남사고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비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이수광이 지봉유설 권지리부에서 세상에서 일컫기를 삼신산이 우리나라에 소재한다고 하였는데 금강산이 복례산이요 지리산이 방장산이며 한라산은 영주산이다 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수광은 그 설을 긍정하지는 않고 백두산 중심설로 대체하고 있다. 곧 2시에서 방장산이 사만 바깥에 있다고 하였는데 가히 믿을 만하다고 하면서 본래 삼심산설이 서복에서 시작했던 것으로서 서복이 일본으로 들어가 죽어서 신이 되었은 즉 삼신산은 응당 동해의 동쪽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 사는 모두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금강산,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이 되었다는 남사고의 백두산 맥설을 내세웠다. 하루는 남사고가 달빛을 받으며 산길을 걷는데 아홉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구룡쟁조의 명당 형국이 눈에 들어왔다. 천하의 명당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부친의 묘소를 그 자리에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밤새 옹겨와 이장을 마치고 나니 날이 훤히 밝아왔다. 명당 자리를 볼 때마다 계속 이장에 왔었는데 이번이 열 번째였다. 이른바 구청십장이었다. 이장을 마치고 산에 내려오면서 뒤돌아보니 안개가 걷히고 새로 쓴 묘자리가 드러나는데 자세히 보니 구룡쟁조의 형국이 아니라 구사쟁화의 형국이었다. 즉 아홉 마리 뱀이 개구리를 놓고 다투는 형국이라 명당이라 할 수 없는 자리였다. 자기의 눈을 의심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세밀히 관찰해 보니 구사쟁화의 형국도 아닌 구사괴수의 형국이었다. 즉 아홉 마리 뱀이 나무에 걸려 죽은 불길하기 짝이 없는 형국이었다. 그래서 말을 돌리려고 순간 타고 온 말이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낙상하여 죽고 말았다. 그래서 남사고는 구천십장을 하고도 상복도 벗지 못한 채 죽었다고 하여 구천십장 남사고가 복중절사하였다는 말이 생겼다. 비추어 이런 설화가 생겨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봉유설, 대동기문, 해동이적, 해동전도록 등에 실려있다. 남사고의 저서로 알려진 것은 도참서인 남사고 비결과 남격암 십승지론이 정감록에 전한다. 남사고 비결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남격암 십승지론에서는 정감록 사상의 특징인 십승지지 이른바 재난의 피산처인 열 곳의 복일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편제의 선택기호가 있고 또 임감 임광기와 우주를 그려 벽에 걸어두고 항상 연구해왔다는 완역도 상동유초 이기도설가 있다고 하나 전하여지진 않는다. 남사고 비결 남경암 산수 십승보 길치지 정감록을 통하여 알려졌으며 18세기 초반 이후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마상록 예언서이며 부산 광역시 사하구 감천동에 태극도 신자가 신묘 정월 초 6일에 17쪽을 지은 것이다. 그 뒤에 대술린 대순진리회의의 신도가 포교용으로 22쪽 을류에 지은 것이다. 서기 68년에 지은 것이다. 연서이며 그 뒤에 대순진리회의의 신도가 포교용으로 을류에 지은 것이다.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뭐 나무 위키나 그 위키백과나 똑같습니다. 이 격암유록을 다 가짜라고 유서라고 하는 겁니다. 격암유록. 연서이며 1977년 2월 20일에 공개되었으나 대한민국의 역사학계에서는 검토할 가치가 없는 유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역사학자들이 전부 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 격암유록은 그 가짜다. 유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유서들이 많이 떠들고 있어요. 이 격암유록 말고도, 남사고의 격암유록 말고도. 또 뭐, 아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또 탁, 탄호 스님. 탄호 스님도 그렇게 예언을 한다고 했고, 환단고기. 환단고기라는 역사서가 요즘에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역사학자들이 환단고기가 유서라고 하잖아요. 가짜 역사, 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뭐어 격암유록이니 뭐어 정감록이니 뭐 토정비결이니 또뭐 환단고기니 이렇게 쓸데없는 그렇게 그 가짜 서적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사고님이 쓴뭐 이렇게 여러분들 격암유록 책이 있다면은 그거를 남사고님이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격암유록은 위서예요. 가짜입니다. 그 후대 사람들이 창작을 한 겁니다. 그렇던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사고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위키백과도 리딩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나무위키도 리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위키, 이, 그 다음에 위키백과 전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녹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말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남사고에 관한 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7분을 경과했거든요. 이것으로서 이제 이번 녹화는 끝납니다. 남사고가 아주 끝난 것이 아니고, 이번 주는 여행을 가고, 그 다음 주에 남사고에 관해서 이제 또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